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가 있어요. 더 센. 윙바디 10장 들어가고 개별도 달려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뭐 모든 장비 바도 다 돼있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차가. 문제는 또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일하기 좋은 시기니까 사장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상해 놓으신 게 덧센이에요? 예, 덧센 사드폰 윙바디. 윙바디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길이가 있어요. 8장, 10장, 12장. 많이 쓰는 길이는 아니고 너무 길어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담돼요. 용도에 맞게. 보통 지금 통상적으로는 8장을 가장 많이 하는데 요즘 추세는 또 요게 또 어차피 일할 거면 우리 콜은 범위가 좀 넓어야 돼요. 10장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보통은 8장 짐들이니까 여유 있게 쓰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대부분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10장을 하죠. 그리고 아까 5돈 하면 어떨까도 물어보셨죠. 예. 5돈은 아까 얘기했듯이 탑이 확 커져버려요. 요거는 3.5돈, 2.5돈은 더 센 탑도 3.5 마이티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 같이 사이즈인데 4.5, 5돈 넘어가 버리면 윙도 확 길어져 버리고 네. 그리고 윙을 이제 나는 많이 안 실는다. 12장 실는다 그래도 축을 안 달고 무게짐을 싣거나 이러면 과적에 걸려요. 네. 윙 길이가 기본 한 8m 20 이상은 돼야 돼요. 14장 실는 거. 네. 요 정도여야지 콜을 받고 요즘 요것도 추세는 위에 큰 톤수들은 거의 10.2m를 많이 써요. 네. 거의 13m, 14m 되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10장 정도에 볼륨 IT도 되고 더 센도 되는데 여기서 또 에어서스 이런 거 뭐 승차감이나 편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프리마 메가트럭 비교해봐도 대우께 더 좋아요. 근데 그건 뽑기하기 나름이죠. 뭐 장고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흔히 올라오는 것들은 대우께 좀 더 있다 그래도 다 모든 차들이 뽑기하기 나름이죠. 근데 어차피 개별 넘버를 달아야 되잖아요. 차량이랑.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조하는 게 개별이 달려있는 차가 유리한 면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차들은 뭐 법인에서 쓰던 거나 보통 이제 이런 차들은 다 영업용인데 장비들도 장치들도 다 돼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안 달아도 되고 달려 있으면 뭐가 장점이냐 차량하고 이제 넘버인데 이렇게 각각 샀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하나 선정을 하고 넘버를 달 경우에 취등록세를 두 번 내요. 신차를 사도 뭐 이거 하얀 넘버로 등록하든 노란 넘버로 등록하든 차 취등록세는 무조건 내야 돼요. 네. 넘버 달려 있다고 해서 차를 다 살 수는 없어요. 네. 차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첫 번째는 차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넘버가 달려 있으면 어차피 살 거 최대치는 한 300도 세이브가 돼요.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네. 지등록세 두 번 내는 개념으로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가 있어요. 더센 윙바디 네. 10장 들어가고 개별도 네. 달려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뭐 모든 장비 바도 다 돼있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따로 차만 있는 차도 있고 일은 바로 시작하시려고요? 되면? 예, 준비되는 대로 네. 바로 시작하 빨리 하는 게 낫죠 지금. 문제는 또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일하기 좋은 시기니까 예. 사장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 진짜 괜찮은 차들은 1월달, 2월달에 벌써 많이 팔렸어요. 다 계약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다들. 2004년 이전에는 이 노란 넘버가 신고제였어요. 우리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운송업을 할 거랍니다라고 서류만 제출하면 넘버를 줬다고요. 예. 이제 넘버가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너무 포화 상태니까 그때 이제 대수를 제한을 시킨 거예요. 2004년까지 무료로 받다가 5년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기존에 받았던 사람 거를 옮겨 받을 수만 네.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방법은 뭐 있어요? 그 대대적으로 얘기했던 네. 임대 넘버인데 네. 그 임대 넘버도 물류 회사들한테도 개인처럼 무료로 줬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변질이 된 게 뭐냐면 걔네는 물류 일을 하라고 정부에서 무료로 줬는데 이걸 명의 변경을 뭐 1회를 하던 10번을 하던 물류 일은 하지 않은 업체가 넘버만 가지고 있는데 임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지를 한다고. 자 그렇게 해서 신고 기간, 개도 기간을 다 줬어요. 근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차는 제 차인데 내가 내 넘버를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타격이 오죠. 회사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회사 구해야 되는데 넘버 떼면 뭐 중징 일을 못 하잖아요.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럼?
아무 그 의미 없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물류회사들은 또 걔네도 억울한 게 뭐냐면 그거 누가 공짜로 줬겠어. 걔네도 다 돈 주고 사왔어요. 근데 이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작해서 3년 딱 하면 1500 손실돼요. 넘버에 한해서만.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사야 돼. 예.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일해야지. 임대남바 달았다가 장난질도 많이 쳐요. 사실 예. 막 나가라 그러고 대표자 바뀌었으니까 전에 계약은 무효라 그러고 아니면 하려면 50% 또 가져오라 그러고 예. 차를 올라가서 그 넘버 달린 거랑 예. 차량을 보여드릴게요. 추천드릴 만한 게 하나는 뭐 응? 냉장이라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일반 윙바디인데 예. 22년식에 17만이 하나 있고 4만 8천 키로는 개별이 달린 거 17만은 개별이 안 달린 거 둘 다 10장이고 오토죠? 다 오토죠. 오토 아니면 할 의미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희 차로 지금 차고지가 요 앞이거든요. 갔다 또 설명드리러 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차 타고 잠깐만 계세요.